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어린 학생으로서 그저 어린 학생으로서 기초교육과 희망에 관하여 제가 직접 겪은 몇 가지와 앞으로 나름대로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과 한 마음 한 뜻인 중 이상한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처해진 성장 단계에서 어른들과 한 마음 한 뜻인 부분 한 가지가 됩니다.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심 빈곤층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부방에서 영어를 밝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저에게나 어린 친구들에게나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저를 반길 것이며 제가 줄 수 있는 원어민 영어 발음과 고품격 교육을 고마워할 것이며 고마워할 것이며 학교에서 당한 대로 숙제와 쪽지 시험으로 그들을 제압하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 재미는커녕 저에게는 많은 끈기와 책임감만 요구되었고 저희 인모인 어린 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2시간의 수업시간 동안에 저와 학생들 모두를 위해 시간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재주만이 늘었던 것이었죠. 이 친구들 중에 저와 동갑인 친구들도 있었고 연령대는 모두 달랐지만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저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커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한테 매번 물어보는 거였어요. 선생님,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영어는 또 왜 배워야 되는 건데요? 저는 당연하게 이 친구들한테 영어를 배워야지 나중에 사회에 가서 취직해서 사장님이 중요한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냐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친구들 중에 그런 일을 상상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친구들은 공부를 할 도무지 느끼지 못했고 이 지식을 거부하는 두뇌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반년도 안 돼서 걸리는 포닉스 책을 마스터하는데 2년인 일 걸렸다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1억 2,700만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유소년들에 비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아이들입니다. 학교도 다니고 있고 저뿐만이 아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과목에 대해 공짜로 방과후 수업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친구들 중에 조금 더 나은 환경과 희망만 가지고 있었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봉사를 3, 4년 계속 하다 보니 저도 자라서 중학생 나이가 되었고 중1 정도 되면요 연륜도 생기고 아주 조숙해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연극이랑 영어 게임이랑 영어를 몇 마디라도 하게 된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니까 나도 되더라. 이 생각을 꾸준히 심어주었더니 점점 더 이 친구들 중에서 발표하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